키움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그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글로벌 뉴스를 좀 보면 유럽 시장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저기 그이 우려로 하락했다 하고 미국은 신종 코로나가 해결될 것을 보인다고 해서 올라가고 서로 대립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런가요? 이게 가장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고 보시면 시장인 돼요. 거죠. 예. 유럽 같은 경우, 특히나 아시아와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미국 증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S&P 500 기업들인데요. 특징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뭐 비자, 소액에는 FB, 마가가 중심이 됐네. 보잉. 이몇개 종목 빼놓고는 대부분 다 부진하거나 보합권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 대부분 다 빠져도 지수는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던 요인은 뭐냐? 결국은 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골드만삭스가 어제 IT 업종들에 대해서 IT 버블 당시 1999년도 당시 흐름과는 매우 다르다.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관련된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어요. 애플은 또 어땠냐면 애플은 장중에 1% 가까이 하락도 했었거든요. 그 요인은 1분기 때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50% 급감할 거다. 발표가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상승전환을 했죠. 그게 보시면 미국 증시 상승 그 하락 출발을 했다가 경기둔화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었어요. 대원도 보합권 출발을 했다가 뭐 대형 기술주 강세로 인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19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다음에 일부 대형 기술주를 빼면 나머지 별로.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2021년 그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국방 예산을 크게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비국방, 특히 이제 학생 대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큰 폭에 감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줄줄이 흘러내렸는데 장 막판에 뜬금없이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좋냐라고 봤을 때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예전 과거 사스나 메르스나 뭐 신종플루나 이런 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게 그때 당시는 그나마 중국의 공장들이 계속적으로 갔었더라면 지금은 15일 이상의 공장이 멈췄고 지금 어제부터 본격 가동하고는 있지만 일부에 국한됐다라고 보신대요. 어제 테슬라도 사실은 테슬라가 장 초반에 6% 넘게 급등을 했다가 급등한 유인이 뭐냐면 상해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6% 뛰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의 공장이 전면적으로 전체 다 돌아서려면 2분기나 돼야 된다. 라는 분석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선행 지표 자체가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야 뭐 당연하게 1차 무역협상에 관련된 내용의 결과일 뿐이지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의 공장이 멈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 그 경제 지표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잘 나오네? 그래 우리 올라갈게. 그 다음에 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매물이 나오다가도 호재성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좀잘 나오네? 호재성 재료의 강세를 좀 보이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 국제 유가가 50달러 미만으로 빠졌어요. 그 맞아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수요 둔화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수요 둔화가 확산이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 모든 공장들이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약한 6천만 명 정도가 이제 도시에 고립돼 있는 상황인 거고 뭐
뭐 이런 상황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수요 둔화는 당연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어제 가솔린 같은 경우도 5% 넘게 급락을 했었어요. 가솔린이 급락한 요인은 다른 게 없고 그 미국 요즘에 날씨가 지난주에는 좀 추웠지만 이번 주에는 되게 따뜻하잖아요. 우리나라요? 아니면 저기 미국?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큰 폭의 따뜻한 날씨를 보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수요가 크게 다 감소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또 매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상품 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현재 키우고 있고요. 두 번째 외환 시장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엔화,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채권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정도까지 빠졌어요. 얼마 전에 1.7%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금융시장은 전부 다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여기서 강세를 좀 보였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뭐 전반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해소가 돼서 전체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특히나 대형 기술주 지수를 결정하는 종목들 위주로 그 매수세가 몰리는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한 상승인 것이지 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뭐 좋아서 그 상승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면 이란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강경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2월 21일 날이 그 이란의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파들 쪽에서 상당히 좀 뭐 좀 강경한 발언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레이만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미군 장성들을 손 하나 까딱하면 바로 사망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또 이란 쪽에서 우주 발사체라고 칭하는 인공위성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코멘트들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거든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금 미국과 그 이란 간의 문제도 상당히 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제 또 시리아 터키 쪽에서 뭐 군사적 충돌이 좀 있었고 이런 식의 주변부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대형 기술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또 살펴볼 내용은요? 뭐 특별하게 그 위에는 뭐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겠죠. 네. 미국 증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대형 기술주 위주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공장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본다라면 중국의 공장이 얼마만큼 그 가동이 좀 더 높아지는지 많아지는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지금 그 부분이 좀 빨리 돌아서야만이 우리나라도 뭐 대중국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3월 달에 발표되는 우리가 못 보던 그 뭐 지표들의 큰 폭의 하락 조정 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 부분들이 웬만큼 이제 뭐 경기도나 이슈를 자극할지 아니면 경기 부양에 대한 자극을 좀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였죠.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죠. 오늘 저녁에 그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 그 크게 신경 쓸 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에 관련된 언급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된다라면. 그동안 경기 금리 동결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잖아요. 여기에서 그 톤이 바뀌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그런 얘기 나오겠죠. 뭐 만약에 이걸로 경기 둔화 사인이 온다면 대처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지난번 FOMC 때 기대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뉴햄프셔 그 민주당 그 대선 경선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내일 정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그저 미국 경선을 할 때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은 지역에서요? 아니면 서로 같은 지역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그 각 주마다 좀 달라요. 아이오와 때는 같이 했고 뉴햄프셔도 뉴햄프셔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트럼프가 따르고. 압승을 하다 보니까는 취소시켰다 이런 얘기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몇몇 주는 아예 그냥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몰표라는 규정도 있어서 그거는 뭐 트럼프 쪽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민주당이 중요한 거겠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요즘 하도 사고를 하다 보니까 별로 시큰둥해요. 뭔가 좀 확실한 저기 그 대안이 막 떠올라야 되는데 부티지지도 좀 끝에 가면은 흐지부지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블룸버그의 지지율이 지금 가장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는. 블룸버그가 나이 제일 많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